안녕하십니까. 국민 비즈TV의 권선입니다. 안성 씨가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성 씨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응시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회당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실시한 시험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토익 등 어학시험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자바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응시 증빙 서류, 결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서류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토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자기 개발을 통한 취업 경쟁력을 향상하여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